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원래요 이걸 할게 아닌데 이게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보자마자 옛날 그 거지 같은 PTSD가 올라와가지고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우리 아빠가 채워둔 냉동 삼겹살 이걸 생으로 다 처먹고는 아 맛있다 근데 나 몰랐어 이건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남편. 아니,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원제. 이게 재워둔 고기가 아닌 줄 알고 생으로 먹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그냥 부부인데요. 지금 이 사안이 너무 급해서 최대한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는요, 저희 친정아빠, 저,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주방 일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라 요리도 당연히 되게 잘하시는데, 은퇴를 한 지금도 매일매일 저희를 위해 정성스러운 요리를 해주는 분이세요. 딸이랑 사위랑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일단 사진만 보고 넘어갑니다. 아빠가 아까 낮에 고기를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후 잠깐 밖에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짧은 찰나에 남편이 이거를 고기 무침인 줄 알고 밥이랑 먹었다며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 냉동 삼겹살 녹인 거랍니다. 익힌 게 아니고 무쳐둔 거예요. 근데 이걸 밥이랑 비벼 먹은 겁니다. 예, 한 그릇. 뭐, 김치도 있고, 좋네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중이고요.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고, 저 혼자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평소 낮에는 아빠랑 남편, 이두 사람만 집에 있는데, 이두 사람 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 따로 먹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아침형 인간이라 저랑 아침에 같이 밥을 드시고, 남편은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딱 봐도 그냥 고기를 재워둔 건데, 남편 본인 생각으로는 고기만 따로 데쳐서 양파랑 여러 가지 채소를 고추장에 버무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건줄 알았대요. 즉, 다시 말해, 생고기가 아니라 다 익은 거 말이에요. 고기를 삶아서 생야채랑 버무려 놓은 건줄 알았대요. 본격적으로 먹기 전, 먼저 고기만 시식을 해봤는데, 고기가 익었길래 막 퍼와가지고 밥이랑 먹은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고기는 전혀 익히지 않은 생고기고,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냉동돼 있던 걸 해동해 놓은 그런 삼겹살이에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당연히 재워둔 고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에도 기함을 했는데, 아니, 근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실수인 건가요? 그러고 보면 저희 남편, 평소에도 그래, 어떤 인지 능력이나 판단하는 것들이, 진짜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은 이걸 고기 무침이라고 드실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저 고기만 문제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이번 사안 너무 심각하다. 당신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니야. 이랬더니 남편이 되레 화를 내며, 아니, 내가 생고기를 먹고 아플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니까 나 그런 지적받는 거 기분 더럽다. 싫어! 이러고 있어요. 지가 화를 내.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병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너무 과하게 앞서는 건가요? 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글 주세요. 댓글 1번. 아니, 그래, 뭐 생긴 걸로는 착각할 수 있다 치겠지만, 한입 물어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걸 지금 밥이랑 같이 씹어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대댓글. 아니다. 지도 분명히 알았겠지.
이건 절대 모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쪽팔리니까 변명이라고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는 거요. 뻔해. 2번. 야, 장인어른이 장만해 놓은 거 고기만 쏙 빼 집어먹고 거기다 지 밥만 차려서 처먹는 것도 개 질리는 포인트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요? 2번. 아니, 직접 시식을 해봤는데 고기가 익은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생고기랑 익은 고기를 구분 못한다 이건가? 아니, 그래 뭐 생고기 먹고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이전에 이 인간 정신머리가 나는 더 걱정인데. 깔깔깔깔. 3번. 헐, 최근 몇 달 사이 본 글 중에 제일 큰 충격이에요.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아니, 뭐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맛을 봤는데도 모르는 거면 이건 탈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얼른. 4번. 쓰니 남편, 어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 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것도 아닐 테고 그 물컹물컹한 걸 어떻게 그냥 먹는다는 거야? 입에 넣어보면 바로 알잖아. 5번. 저게 그냥 고기 무침으로 보이는 이유를 나는 알지. 고기를 재워보긴커녕 남들이 재워둔 고기를 직접 구워먹는 일조차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평생을 지 엄마가 해주신 거, 여친이 해주는 거, 아내가 해주는 것만 먹어본 거죠.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 나이 서른 마흔 되도록 남들이 해주는 요리랑 밥만 처먹고 그러고 살았다는 게. 아니 무슨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초딩도 고학년만 되면 자기 밥은 대충 알아서 해먹어요. 아 그러고 보니 쓰니 평소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군요. 아이 없죠. 아이 가지는 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인지 지능 검사 같은 거 반드시 받아보게 하고요. 그게 유전 질병인지 아닌지 이런 확인도 꼭 해야 돼요. 그전엔 임신 안 됩니다. 6번. 생고기와 익은 고기를 구분 못하는 무지함도 당연히 세상 모두가 놀랄 일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 같이 사는 어른이 쓰레기 버리러 나갈 사이에 지 아가리에다 혼자 쳐넣는 저 무례함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다들 지금 생고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 인간 인성 터진 걸 못 보고 있어요. 댓글. 심지어 지가 만들어 차려 먹은 것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 다 준비하고 쓰레기 버리러 나간 그 사이에 거지 새끼처럼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고기만 쏙쏙 골라 처먹은 것도 거지 같고 또 익지도 않은 걸 맛있다며 처먹겠다고 저러는 꼬라지도 인간으로 안 보여. 또 지가 실수를 했으면서 성질 부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돼? 7번. 저기였으니 기분은 많이 상하겠지만 얼른 병원에 꼭 가보세요. 조기 치매가 아닌지 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생고기를 익힌 것과 전혀 구분을 못하고 거기다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발끈하는 이런 모습이 아무리 봐도 저는 조기 치매로 의심이 되거든요. 8번. 나 저런 사람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 오만정 다 떨어져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구분도 못하고 아니 안 하고 그냥 지 눈깔에 먹을 게 보이니까 아기처럼 쑤셔 넣어가지고 우걱우걱 처먹는 거 보면 한심한 걸 넘어가지고 혐오스럽더라고. 내 장담하는데 여기 나오는 남편 지능 문제랑 식탐 문제 둘 다 있다고 분명해. 내가 이걸 많이 봐서 아는 거야. 똑같다고요 하는 짓거리가. 9번. 이얼, 이 정도면 뭘 처먹어도 다 맛있다 이거 아니오. 그렇다면 축복받은 아가리 아닌가? 깔깔깔깔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뭐 마늘을 삶아놨다 그랬나? 그거를 닭고기인 줄 알고 아내한테 자기야 닭고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그런 이야기 어디 들어본 적 있어요? 10번. 아니 쓰니 남편은 밥을 평생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가요? 아니 아무리 요리를 안 했던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게 익은 고기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한다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누가 고기만 익혀가지고 따로 무쳐 먹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고기 무침. 11번. 보이는 비주얼상 고기 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리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더 그래요.
물론 그걸 먹어보고도 모르면 한심해 보일 순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타박해버리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그냥 배탈 날수 있으니까 걱정을 해주는 게 옳은 겁니다. 됐을까요? 아니, 지가 모자란 걸 남탓만 하고 난리치는 저 비위까지 아이고 우쭈쭈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다 이거야? 아니면 어디 모자란 애새끼라도 키우는 거야 뭐야? 말이 돼? 12번. 쓰니와 장인이 좀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 됐을까요? 에? 아니, 이건 또 뭔가? 혹시 남편 본인이세요? 뭘 어떻게 더 배려를 해? 여기 고기 재워둠 뭐 이렇게 써놔야 되냐? 와, 저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오른 옛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믿기 힘드실 텐데, 이 얘기가 있으니까 어쩌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즉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건 확실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정도 친구가 이제 자취하는 친구 방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그때 이제 우리가 배도 고프고 하니까 라면을 끓여 먹자 했는데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최소 두개 이상은 먹어야 된다 해서 라면을 한 서너 개 사와서 끓였습니다. 냄비가 없어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큰 양푼이를 빌려왔어요. 그 있잖아요. 이따만한 누런 그거, 이게 손잡이 달려가지고 보리차 크게 끓이고 식당 가면 국물 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빌려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는데 이 자식이 지가 끓인다며 다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저는 그래 알았다. 들어가는데 라면 봉지 뜯는 것만 도와줄게 해가지고 라면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물이 끓겠습니까? 기포 하나 안 올라왔어요. 이놈이 라면 12개, 10개를 다 때려 박아 넣는 겁니다. 찬물에다가 스프하고 다. 그래가지고 니뭐 하냐? 이러면서 저는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깐 있다가 한 30초 있다가 다른 친구한테 야, 정말 저거 이상하다. 라면 물 올리자마자 바로 라면을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 한 놈이 뭐? 이러면서 나갔어요. 조용하더라고. 근데 한 20초 정도 지나서 저집 밖에 대문 쪽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나간 친구가. 니뭐 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이 자식이 큰 포크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라면 하나를 푹 찍어서 그걸 베어 먹고 있었다 이겁니다. 숨어가지고 대문 쪽에서 그걸 걸린 거예요. 아니, 이것도 웃기지만 더 기가 막힌 게왜 그러냐 물었더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한다고.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아니, 라면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한다고 그걸 먹었답니다. 그 뒤로도 그지 같은 일 많아가지고 결국에 손절한 친구인데, 야, 이거 보니까 그게 팍 떠오르네. 이게 먹는 것만 보면 막 돌아버리나 봐요. 많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걸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나 봐.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